SK텔레콤의 펜싱 종목 지원 누적 금액은 약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펜싱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SK텔레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으며,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부터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며 펜싱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엘리트 선수 지원을 통해 한국 펜싱이 펜싱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국제대회 유치,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국제대회 지원 등에 집중했으며,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진천선수촌의 올림픽 경기장과 같은 규격의 경기대를 만들고 관중 함성과 경기장 조명 등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선수들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올림픽 분위기를 간접 체험하며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파리올림픽에 현지 훈련 파트너 선수단 7명과 전담팀을 파견하고 전력 분석관을 증원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무 트레이너 2명을 파견해 24시간 내내 선수들의 컨디션을 면밀히 관리하였으며, 파리 샹젤리제 인근 한식당에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선수들이 한식을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올림픽 펜싱 경기장 인근 호텔을 선점하여 한국 펜싱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로 활용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도 파리올림픽 펜싱 경기 내내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도움 덕분에 한국 펜싱은 자연스럽게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경기 환경과 실전 대응력 등을 꾸준히 키우면서 한국 펜싱은 종주국인 유럽 국가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했으며, 이번 올림픽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오상욱 선수는 파리 출국 전 열린 출정식에서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주요 대회에 걱정 없이 참가할 수 있게 해준 SK텔레콤에 늘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한국 펜싱은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었습니다.